네, 오늘은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밤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평창에 있는 우리 이 사장님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이세요. 어떻게 별거 없이 잘 지내시는 거예요? 아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왔네요. 어떻게 별거 없으시고요? 네, 별거는 없습니다. 뭐, 아이들도 무탈하고요? 아, 이거 많이 컸겠네. 많이 컸습니다. 지금 막내가 몇 학년이에요?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아, 그래요. 따님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아이고, 대학교 다니는군요, 지금. 참, 그 벌써 거기 다녀간 지가 몇년 훌쩍 흘렀어요. 그렇죠, 꽤 걸리지만. 네, 전에 그뭐 여러 번 다니기는 했지만은 큰, 벌써 한, 그한 4, 5년 흘러간 것 같네요. 전에 그집 보일러실에서 예그 모래 같은 게 올라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밤에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랬던 적이 2016년 5월달 무렵이더라고요. 그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오늘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영상을 하나 보내주신 게 지금 아저 화면에 나가는 거는 2016년 화면인데 예, 보내주신 영상은 뭐 어디에 그좀 관정을 했습니까? 옛날에 저기 이창근이 할때 이렇게 시추를 세 군데 뚫었잖아요.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예. 세 군데 뚫었는데 신장 묻는 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쵸? 네. 세 번째. 언덕 쪽으로요? 세 번째 산 있는 저기 그러니까 신장로 쪽 말고 언덕 쪽으로. 언덕 쪽으로 세 번째 칸에 아, 세 번째 뚫은 그 지점에? 거기 조금 위에 간장 뚫은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그, 얼마나 그 관정이 돼 있는 깊이에요? 거기 117m. 117m. 뭐가요? 이 관정이요? 그렇게나 많이 깊이 이게 저기 관정이 돼 있는 장소예요? 이게 그뭐 우물 때문에 관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전에 그 시추를 하기 위해서 해봤던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저희 식수를 다 끊어놔가지고 네. 한 우리가 9개월 동안 물 없이 살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면에서 이제 보조해줘가지고 이제 뚫은 거예요. 다시 군역을 시추 아, 뚫은 거예요. 새로 117m를 이게 지금 뚫은 겁니까? 어우, 그래요. 물 때문에? 아, 그런데 그 옆으로 무슨 그 세멘 흙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거기 바닥에 전부 다 이제 공구리 한 바닥이에요. 그게 예. 공구리를 그 펄프 사이로 해갖고 다 공구리 해놓은 건데 네. 오늘 보니까 글로 다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아, 그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 뭐 작년쯤인가 있을 때는 이제 간장탕은 이제 위에 뚜껑을 해다 닫았잖아요. 아, 예. 그게 들썩했다고. 아, 그래요? 뭐가 아비라서 그런지 더그그문 저기 뭐 철문이 문짝에다는 게 덜컥하고 우러갔다 탁탁 치셨더라고 한번. 아, 그렇습니까? 2021년 11월 26일 여기는 평창입니다. 지금 지하수 옆에 바닥은 공구리가 돼 있는데 펄프 옆으로 이렇게 흙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땅에서 네, 그러 이 그때 당시에 뭐 이사장님은 담배를 안 태우시는데 했어. 안 피시는데 담배 냄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따님이 있는 그 방에 이불 또 여러 부분에 누렇게 예 그렇게 그어 타르 같은 게 끼는 니코틴 같은 게 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뭐 땅굴이 다 지나가고 있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하고 많은 그 시추 작업 또 굴착 작업을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앞마당 쪽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때 드러내지를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 땅을 덮고 이제 그 관정을 다시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땅 속에서 그런 어떤 그 땅굴 파는 작업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 그 이후에 상당히 저희가 많이 못 가봤는데 오랫동안 못 가봤는데 그렇게 들썩거리는 예, 그뭐 관정된 그 거기에 철제로 예, 문을 해놨던 그런 부분이 덜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어떤 증상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뭐 오늘도가 이저 뭐야 아무것도 이렇게 길가에 댕기지도 않는데 뭔 소리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몇시 무렵에요? 오늘 한 그때가 며칠쯤 됐지? 낮에? 네, 낮에요. 아, 그, 지금 차도. 10시 반인가 11시쯤 됐거든. 가만 있어봐. 가기 전 4시쯤 되겠구나 오후. 아, 그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도로가 있긴 하지만은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소리가 나더란 얘기죠? 아유, 그러면은 뭐 여전히 그땅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창고에서 저기 뭐 16년대 이렇게 모세가 막 올라왔잖아요. 예, 모래 같은 게 흙이 올라왔죠. 모래 같은 거. 그게 저기 뭐 시천대하고 똑바로 직선거리. 똑바로. 아, 그래요? 전에 그 탐사를 해볼 때에는, 창고, 보일러 실이죠, 그쪽이. 아니, 보일러실 아니고 창고예요, 창고. 창고. 창고 그 아래로 땅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탐사를, 뭐죠, 다우징으로 탐사를 저희가 그때 했었는데, 거기하고 그 마당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흙이 나왔다라고 하는 세멘이죠 일종의 세멘 그게 올라왔던 그 축선하고 같이 일직선상에 있단 얘기죠 거의 일직선이죠. 거의 일직선상 그리고 그 뭐냐면 이그 시체고 나서 저희 저 뭐야 이종찬 씨 분이 한번 왔었어요. 관정 시추한 이후에 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1미터만 조금 저기 앞 저쪽으로 저 그러니까 언덕박이 쪽으로 조금만 더 팠으면 진통으로 뚫렸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땅굴 라인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깊이로 지금 관정이 돼 있으면은 사실 거기에서 상당한 소리들이 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귀로 그냥 듣기에는,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소리가 날 때에만 그런 현상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예민하게 녹취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소리가 들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군요. 거기는 뭐 땅굴 작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한참 뭐좀 다녀갔을 무렵에는 조금 막
땅 속을 메꾸는 듯한 그런 많은 소리들이 그때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 좀 잠잠하는 것 같더니만은 이제 완전 잠잠한 상태는 아니었었죠. 예, 완전 잠잠하진 않아서 가끔 가다 소리 나고, 네. 참, 저기 뭐야, 얼마 전까지도 여기 방에 음식 냄새도 오르고 그랬어요, 계속 또. 아, 그래요? 음식 냄새도 여전히 올라오고 그랬습니까? 집안의 음식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해 먹지도 않는 음식 냄새가 많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도대체 땅속에서 뭐할거다 하고 지낸다는 얘기죠? 그러게 봐요, 뭐. 아,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는 거는 뭐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먹는 걸 해결해야 뭐가 되지? 예, 먹는 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상으로까지 냄새를 풍길 정도로 아주 대담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모래 같은 고운 흙이 올라왔던 그 창고, 그게 결국은 땅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모래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냄새도 올라오는 그런 그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당히 깊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소리 같은 거는 과거에 들은 적이 없습니까? 어떤 그 인기척 소리라든지 뭐 말소리 같은 거. 인기스 소리는 좌우에 창고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창고가 있죠. 좌우에 창고 있는 데서는 올해도 한 두세 번은 인기척은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막 쫓아 내려와서 식구한테도 얘기해보니까 뭐그 뒤에 가보니까 또 없고. 지금도 여전히 집안에 그 CC카메라 모니터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아니, 안돼 있어요, 지금은. 요즘에는 안 해요?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다 뛰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그 저기 그 앞에 마당 메꾸는 그것 건 때문에요? 그거 메꾸는 것도 있고, 뭐, 좀, 일이, 집안이 번쩍 펴져가지고. 아, 맞아요. 예전에 참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땅굴에 관심 있는 그런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참 많은 그 마음고생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그 부분도 아직 다 마무리는 됐다 손치더라도 어떤 후속적인 그런 부분들, 결국은 그 부담을 우리 이영수 사장님, 천명숙 여사님 부부가 어떤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저기 뭐야, 여기 메꿔주고 재판에 증거하고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뭐야, 그거 했던 이재명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배째라고 있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참.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뭐 어떻게 그뭐 있어, 뭐 저기 해도 뭐 나몰라라 그래 하고 해서 뭐 배째라는데, 뭐 에휴. 참 어떻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에휴. 그러니 뭐 어떻게 그건 뭐. 그래요. 아, 그나저나 지금 뭐, 나라 사정도 좋지 않고, 이러한 그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뭐, 지들은 뭐 사정이 좋겠어요? 지들도 사정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김정은의 행방도 묘연하고,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김정은은 뭐, 가짜 이미 확연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김정은이 지금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더군다나 또이 중국 우한 전염병 코로나19 이 건으로도 뭐 북한인들 뭐 안전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땅굴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에서도 강화도 모 지역에서 제보가 왔어요. 그 올려놓은 거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거. 예, 제보가 와가지고 거기도 뭐 연일 그냥 작업 소리가 들리고 했던 그 지역인데 거기는 뭐 불과 휴전선에서 한 10km 남짓에 떨어진 거리지만은 평창은 또 다르잖아요. 예, 상당히 후방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벌써 뭐 보내주신 영상은 오늘 보내주신 오늘 11월 26일에 보내주셨지만은 사실은 뭐 오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벌써 뭐 수년 전부터 거기는 이미 그러한 징후들을 많이 보였던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들의 그 땅굴 작업이 이미 수년 전에 평창 지역은 건들고 지나간 지역인데 아직도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아, 참, 뭐 이제는 뭐 하도 땅굴 해도 다들 그냥 뭐 아주 그냥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그 이영수 사장님께서도 그쪽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그 징후들이 나타났을 초기만 해도 상당히 좀 겁도 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졌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죠? 뭐 인민군이나 나타나야지 좀 놀랄까? 지금 뭐 비단 우리 그 이사장님 부부만이 아니라 거기 가족들만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국내 우리 그 남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보 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어요. 안보에 뭐 너무나 무덤덤하고요. 아무 염려 없는 그런 그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걱정이고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전방 쪽에 계시면서 이러한 그 내용을 또 알려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남치단굴 탐사대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또 조만간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평안한 그런 시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